그러면은 지금 창렬 씨는 네. 어떤 꿈을? 올해가 사실 저기 성인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성인식이 무슨 의미냐면은 DJ DOC 씨가 20주년이에요. 지금까지는 뭔가 어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조금 뭔가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행동들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20주년이니까 우리가 성인식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탄탄해진 DOC가 되게끔 뭔가 올 한 해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한번 공연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뭐 백지영 씨, 네? 지금 뭔가 상념에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네. 무슨 꿈을 꾸고 있지? 네, 네, 네. 제가 꿈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저는 이렇게 좀 돌보는 건 것 같아요. TV에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너무 아픈 어린이들, 뭐 네. 외국에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들. 물론 돌보고 싶어요. 돌보고 싶지만 제 눈이 가는 주위에 돌볼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혹은 동물들, 혹은 그런 단체들 그런 것들을 좀 돌보는 게 제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꿈이 뭐예요? 가수예요. 거야 그댄 바보니까 오예 가수 되겠는데 어떻게 꿈이 가수예요? 이게 웃긴데 씁쓸하죠. 김창현 씨가 이제 꿈의 나이를 얘기하셨는데 지호의 엄마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꿈이 이제 한 살인 거죠. 꿈이 다시 얘기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송도 그냥 아, 안 할래 이러고 대충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아기가 이제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아이에게 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다시 생겨서 이제부터 이제 한 살 다시 예. 시작.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결혼했어. 좀 더 네, 일찍 애를 맞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후회도 하게 되고요. 아,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 그런 얘기. 깜짝이야. 뭐, 솔직한 토크가 나오는 거죠. 예. 유설아 씨는? 저는 꿈이 좀 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면 좋아요. 예. 꿈은. 진짜. 아니, 근데 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절대 안 웃으세요. 지구평화. 아, 지구평화. 네. 아니, 피스. 네, 좀 웃기잖아요. 제가 되게 남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집에서 신문을 보지 말라 그럴 정도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사회면만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 혹한이다, 폭염이다 그러면 쪽방촌 센터 전화해서 괜찮냐 내가 막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나 말고 누가 해결해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네 꿈은 지구평화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그래,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거 꿈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 말씀하셨는데요. 꿈하고 목표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좋은 꿈을 꾸고 계신 거고 내가 목표 뭐 연기자로서 성공해서 그걸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목표가 되는 거고 이런 건 진짜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와. 네. 그 참 김창렬 씨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뭐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원샷마자고 무슨 천사 같아요. 의상도 너무 하얀색으로만 다 입고 있어서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있네. 저희에게 약간 힐링해 주시는 천사님 같아요. 백지영 씨 왜? 네? 지금 아까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서 눈곱이었나 봐요. 아, 지금 전혀 안 울고 있어요. 진짜로? 아, 무슨 부작용이에요? 뭐예요? 진짜! 강남꾸러기! 아, 뭐예요 부작용? 얄밉죠. 아니 근데 저는요 뭐 토크 이런 걸 다 떠나서 창렬 오빠를 오래 봤잖아요. 근데 저는 창렬 오빠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을 못 진짜 너무 진짜 그냥 놀랬어 지금. 아들 다 키워놓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내 꿈을 생각하고 어떻게 창렬 오빠가 저랑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너무 감격스러워. 얘기했... 그때는 근데... 그럼 어떤 얘기 했어요? 난 얘기했다니까. 예. 근데 솔직히 너무 착해져서
재미는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사석에 져서. 근데 또 방송이니까 그러죠. 사석에서는 내나 지금이나.